자, 우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자, 얘들아. 20번 한번 볼게요. 자, 20번 문제는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여기 딱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거예요. 뭐가 헷갈렸냐면 다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보통은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는데 이 지문에서는 선생님이 마지막을 딱 읽었다고 쳐요.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드라이브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드라이브는 추진하다라는 동사로만 알고 있는데 명사로 쓰게 되면 추진력이죠.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죠? 네, 2번입니다. 근데 이게 모의고사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죠. 이게 스킬이잖아요. 근데 실전에 딱 들어갔을 때 그래서 2번 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을 때의 흐름입니다. 가볼게요. Consider two athletes. 두 명의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Consider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시로 설명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시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 뒷문장 가볼게요. Who both, 둘다 want to play in college. 대학팀에서 열심히 플레이를 하고 싶어 하는 선수들입니다. 한 명은 says, 이렇게 말을 해요. She has to work very hard. 뭐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 되죠. The other, 나머지 한 명은, 그럼 이런 거볼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아, 두 개일 때는 하나가 one이면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쓰는구나. 이렇게요. 나머지 한 명은 uses goal setting, 목표를 선정하고 to create a plan,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stay on track, track이라고 하는 게 길이잖아요. 자기가 달려가는 그 길목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work on specific skills, 특수한 어떤 능력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데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녀에게 부족한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끝. 자, 그러면 예시를 봤을 때 한쪽은 그냥 노력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은 노력만 한게 아니죠. 뭐를 했냐면 a plan. 계획을 짜가지고 내 목표는 이거다라고 세팅을 했죠. 그리고 나서 뭐 했다? 노력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끝. 자, 그다음 가볼게요. Both are working hard. 둘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 여기서 나오죠. Only the latter. 후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자와 후자니까 후자는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었던 목표 세팅한 아이가 is working smart. 정말로 똑똑하게 노력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보는 노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플랜이 중요할까요? 대답해줘. 당연히 얘가 중요하겠죠. 얘가 뭐 했다? 훨씬 더 좋다라고 했으니까. 이해됐죠? 그 다음 문장 가볼게. It can be frustrating for athletes. 근데 운동선수에게는 정말로 뭐다? 좌절감이 느껴져요. 왜? 뒷문장 볼게요. To work extremely hard. 진짜 열심히 노력했거든. 그런데 not make the progress they wanted. 원하는 발전이나 아니면 향상이 나오지가 않아요. 끝. A가 얼마나 실망하겠어?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형광펜을 표시했다면 핵심입니다. 이런 예시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있죠. 자, 그럼 예시를 가지고 결론 도출 어떻게 했는지 보자. What can make the difference? 그 둘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다름 아닌 드라이브입니다. 추진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드라이브, 추진력이에요. 추진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려고 지금 대시로 설명하고 있죠. Utilizing은 똑같은 말로 using하고 똑같아요. 활용하다, 쓰다. 그래서 정신적인 장비, 기어가 장비죠. 장비를 써서 to maximize gains, 내가 얻는 것을 최대화하는 겁니다. 어떻게 얻는 거? Made in the technical and physical areas. 뭔가 기술적인 영역이나 또는 신체적인 그런 영역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그 얻는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드라이브입니다. 그럼 드라이브는 무엇을 사용하냐? 멘탈을 쓰는 거예요. 멘탈을 사용해서 뭐 하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게인을 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이 얘는 없고 얘는 있다는 거죠. 멘탈을 쓸수 있게 하는 게 플랜이 되는 거예요.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 병렬 구조예요. Drive. 이와 같은 추진력은 무엇을 해주느냐? 첫 번째, provide direction. 방향을 안내해 줍니다. 넌 일로 가야 돼.
두 번째, sustained effort, 노력을 지속시키도록 해줍니다. 그게 동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reate, 뭘 만들어내느냐? 훈련하는 마음가짐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무엇을 넘어서게 하느냐? 단순하게 working hard, 노력하는 거 그 이상을 하게 만듭니다. 끝. 그래서 얘는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추진력은요, applied, 적용을 시킵니다. 직접적인 힘을 on, 어디에다 적용을 시키느냐? 여러분의 신체나 또는 기술적인 gears, 여러분이 가진 장비에다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서 strengthening, 강화시키고 polishing, 갈고 닦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어들을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댐은 기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어들이 can spin, 굴러가요. 어떻게 굴러가냐면 with vigor, 활력을 가지면서 purpose, 목적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 그럼 이것이 바로 spin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활기차고 목적을 가지고 돌게 만드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장. while은요, 대조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으로 두 가지 대상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그건 desire야. desire가 뭐죠? 하고자 하는 욕구잖아요. 네가 원래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잘하고 싶은 욕구도 might make you spin those gears faster. 빠르게 내가 가진 것들을 추진시키고 그 다음에 정말로 harder,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as you work out or practice, 내가 연습하거나 운동할 때 그래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drive, 바로 추진력이야. is,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What built them? 이와 같이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여들 있죠? 애초에 이 기여들을 뭐다 다루고 있고 구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추진력이야.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추진력이 있어야지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 또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가볼게.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 쳐놓고 X라고 표시하시면 돼요. 두 번째, 정신적 추진력을 잘 활용해야 된다. 여기 나오잖아. 추진력, 멘탈, 게인즈, 스핀. 정답이 될 수 있죠. 3번 가볼게. 단기적인 훈련 성과보다 장기적인 목표 달성. 두 가지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X.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균형 있게 병행한다. 좋은 말이지만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수정하자. 안 나왔죠. 그래서 안 나온 것들을 다 제끼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 될 수 있을까?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네.